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 유형 3회 유물 전시회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중급 난이도의 기출 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 작품 규격을 확인하고 외곽선의 생략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재단선은 3mm 재단 여유를 두고 용도에 맞게 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실제로 작업해야 될 창의 사이즈는 상하 좌우로 3mm씩 더한 176에 256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서 제공하는 소스를 파악합니다. 만약 제공하는 소스가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감독관에게 문의하셔야 되겠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도 파악하고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해야 됩니다. 시간 내에 작업을 완성하려면 그만큼 시간 배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원고에 꼼꼼히 체크하면서 작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작업창에 그리드를 그려보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단위는 mm, 너비는 176, 높이는 256mm, 컬러 모드는 CMYK 설정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렉탱글러 그리드 툴로 16등분이 된 사각형 격자 도형을 만든 다음 라인 세그먼트 툴로 격자 도형의 선을 그려 그리드를 제작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그리드 모드를 선택하고 선의 색상을 빨강색으로 변경합니다. 작업창에 그리드를 제작하는 방법은 기출 유형 따라하기 강좌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일러스트 작업으로 입력한 다음 저장합니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드를 작업한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잠그고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레이어 2 레이어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시킨 다음 더블 클릭하여 도형으로 변경합니다. 렉탱글러 툴을 길게 클릭한 후 엘립스 툴을 클릭하고 P를 더블 클릭하여 임의의 색으로 지정합니다. 긴 타원을 그리고 이번에는 펜 툴을 길게 클릭한 후 Convert Anchor Point 툴을 클릭하고 타원의 위와 아래쪽의 포인트를 각각 클릭하여 끝이 뾰족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단축키 Ctrl과 R을 눌러 눈금자를 나타내시고 Selection 툴을 클릭한 후 왼쪽 눈금자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도형의 중심에 표시합니다. 위쪽 눈금자도 아래로 드래그하여 도형이 아래쪽에 안내선을 표시한 후 Shift를 눌러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숫자 2를 눌러 잠가줍니다. 도형을 선택하여 Rotate 툴을 클릭하고 안내선의 중심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한 후 앵글을 30도로 입력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 꽃잎 모양을 만들고 셀렉션 툴로 이렇게 타원을 선택하여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나머지 도형들을 드래그하여 전부 선택하시고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이제 문양을 만들기 위해 라인 세그먼트 툴을 길게 클릭한 후 스피리얼 툴을 클릭합니다. 드래그한 후 키보드의 위, 아래 방향키로 나선형의 선분의 개수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나선형의 끝점이 안내선에 오도록 위치시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임의로 선의 두께를 설정하고 라운드 캡을 클릭하여 나선형의 시작점과 끝점을 둥글게 합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길게 클릭하여 펜 툴을 클릭하고 나선형의 끝점을 클릭한 후 직선을 만들어 연결합니다. 만약 길이가 맞지 않았다면 셀렉션 툴로 적절하게 이동시킵니다. 다시 스피럴 툴을 클릭하고 키보드의 위아래 방향키로 포인트를 줄여 두 번째 나선형을 그린 후 로테이트 툴을 길게 클릭하고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버티컬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반전시킨 도형을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여 이번에는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을 클릭하여 복사된 세 번째 도형을 방향과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이동시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선형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나선형을 복사하여 크기를 키우고 회전시켜 적절히 배치시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만든 나선형과 세 번째로 만든 야선형을 함께 선택하고 Alt를 누르며 복사한 다음 크기를 줄이고 회전시켜 적절히 배치시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형을 복사한 다음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적절히 조절하여 문양의 한쪽을 완성시킵니다. 완성된 반쪽 문양을 모두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클릭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문양의 왼쪽에 안내선 위에 클릭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스피럴 툴과 리플렉트 툴 이용하여 꽃잎 모양 아래의 문양을 만듭니다. 그 다음 디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한 후 아래 꽃잎 모양 4개를 클릭하고 위쪽으로 복사합니다. 계속해서 셀렉션 툴로 크기를 줄이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엘립스 툴을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안내선 위에 정원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정원을 드래그하여 아래쪽과 위쪽에 복사 배치합니다. 문양을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하고 Object, Path, Outline, Stroke 메뉴를 선택합니다. 단축키 Alt, Ctrl, 숫자 2를 동시에 눌러 잠금을 해제하시고 Delete를 눌러 안내선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 Ellipse 툴을 클릭하여 Rectangle 툴을 클릭한 후 면과 선색을 논으로 설정하고 문양 외곽에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셀렉션 툴로 문양과 사각형을 모두 선택하고 스와치 스패널로 문양을 드래그하여 패턴으로 등록합니다. 렉탱글 툴을 클릭하여 선색을 논으로 설정하고 면색은 패턴으로 설정한 후 작업창의 왼쪽 위 모서리부터 오른쪽 아래 모서리까지 드래그하여 패턴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옵션에서 오브젝트의 체크를 없애고 스케일의 수치를 적절히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하여 옵션에서 오브젝트의 체크를 없애고 호리젠탈과 버티칼의 수치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패턴을 정렬시킵니다. 꼭 책에 있는 숫자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만든 문양에 맞춰 적절한 수치를 입력해도 됩니다.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눈금자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안내선을 표시한 후 단축키 Ctrl과 숫자 2를 눌러 안내선을 잠굽니다. 엘립스 툴로 안내선을 클릭하고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리고 스트로크는 논으로 필은 더블 클릭하여 0, 20, 100, 0으로 각각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을 클릭하여 Alt를 누른 상태에서 원 왼쪽 포인터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타원을 만듭니다. 디렉트 셀렉션 툴로 원의 아래쪽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위쪽으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펜 툴을 클릭하고 면색을 논으로 설정한 다음 원의 가운데 지점보다 아래쪽에 곡선을 그려줍니다. 셀렉션 툴로 원과 곡선을 모두 선택하고 Pathfinder 패널에서 Divide를 클릭합니다.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Ungroup을 선택하고 그룹을 해제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위쪽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키보드의 위쪽 방향키를 눌러 두 개의 오브젝트를 분리시킵니다. Ellipse 툴을 클릭한 후 P를 더블 클릭하여 검정 색상으로 바꾸고 선색을 논으로 설정한 후 이렇게 같은 크기의 타원을 그립니다. 아래쪽 도형과 타원을 겹치도록 배치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Arrange Send Backward를 선택합니다. 이제 펜 툴을 클릭하고 머리카락을 그립니다. 그 다음 엘립스 툴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눈과 코를 그려 얼굴을 완성합니다. 셀렉션 툴로 얼굴을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작업창 빈 공간을 클릭하여 선택을 해제하시고 P를 클릭한 후 컬러 패널에서 70, 0, 100,
0으로 입력하고 펜툴로 몸통의 왼쪽 부분을 그립니다. 선택을 해제하고 이번에는 컬러 패널에서 0, 20, 100, 0으로 설정한 후 오른손을 그립니다. 셀렉션 툴을 클릭하여 반쪽이 몸통과 손을 선택하고 리플렉트 툴을 클릭합니다. 이 부분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한 후 버티컬을 선택하고 가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분리된 몸통을 선택하고 유니트를 클릭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Arrange, Send to Back을 선택합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저장합니다. 단축키 Alt, Ctrl, 숫자 2를 동시에 눌러 잠금을 해제하시고 Delete를 눌러 안내선을 삭제합니다. 이번에는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 Type 툴을 클릭하여 작업창 빈 곳에 고분 출토 유무를 입력합니다. 셀렉션 툴을 클릭하여 문자를 선택하고 글꼴이 너무 얇다면 스트로크 패널에서 Weight 값을 조절합니다. Type Create Outline 메뉴를 선택하여 문자를 오브젝트로 만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언그룹 메뉴를 선택한 후 한 문자씩 의와 같은 선상에 위치하도록 배치합니다. 그 다음 안내선을 표시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숫자 2를 누른 후 디렉트 셀렉션 툴로 기억과 티긋을 선택하고 위쪽 방향키를 이용하여 안내선에 맞춥니다.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자음을 선택하여 위쪽 부분이 같은 선상에 오도록 배치합니다. 줌 툴을 클릭하고 이음과 미음에 드래그하여 확대합니다. 디렉트 셀렉션 툴로 자음 이 부분에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키보드 방향키를 움직여 모양을 살짝 수정해 줍니다. 단축키 Ctrl, Alt, 스페이스바를 동시에 눌러 화면을 축소시키고 단축키 Alt, Ctrl, 숫자 2를 동시에 눌러 잠금을 해제한 다음 Delete를 눌러 안내선을 삭제합니다. 계속해서 단축키 Ctrl과 스페이스바를 눌러 Go를 확대합니다. 스피럴 툴을 길게 클릭하여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고 이 부분에 선을 그어줍니다. 방금 만든 선과 고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언그룹을 선택하고요. 나머지 모음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문자를 분리시킵니다. 분리된 모음의 을을 선택하고 컬러 패널에서 0, 0, 100, 0으로 설정하고 색을 복사시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부터 각각 선택하여 디자인 원고에 해당되는 색으로 설정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Arrange, Bring to Front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면색은 None, 선색은 검정으로 설정하고 Pen Tool을 클릭하여 문자 위쪽에 맞춰 1픽셀의 선을 긋고 그 위에 명조 계열의 글꼴로 무덤 속 잠들었던 유물을 깨우다를 입력합니다. 셀렉션 툴로 문자를 선택한 후 타입,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메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언그룹 메뉴를 선택합니다. 5구별로 문자를 이동시키고 각각 선택하여 선색을 논으로 설정하고 면색은 왼쪽부터 디자인 원고에 해당되는 색으로 설정합니다. 의의 색을 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색을 지정하면 됩니다. 제목이 완성되면 단축키 컨트롤과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하고 레이어 패널의 도형 레이어에서 패턴을 끄고 작업창에 제목과 캐릭터를 배치합니다. 선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고 선색과 면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저장합니다. 이제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큰 따옴표를 눌러 격자를 나타낸 후 펜 툴을 클릭하고 선색만으로 선을 그립니다. 선색을 빨강으로 설정한 후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하여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해당 문자를 입력하시고 색을 C86, M56, Y0, K0으로 설정합니다. 셀렉션 툴로 문자를 선택하여 타입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메뉴를 선택하고 작업창에 배치하고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선을 작업창 한 가운데로 배치한 후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작업창에 그리드를 제작하는 방법은 기출유형 따라하기 강좌를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